해당이 결혼하면은 안살림 맡기실 거예요? 그럼 살림할 줄 알아야지. 둘째 애도 이제 살림해서 손 놓을 때 됐어. 둘째 너 고생한 김에 좀만 더 해라. 네? 아니, 살림 배운 거 아깝잖아. 아, 아깝긴 뭐가 아까워. 할 줄 알아야 나중에 며느리 들어오면 가르치지. 자식도 없는데 며느리 맞을 일 있겠어요? 아니, 영원히 안 생길까 아무리. 시험관을 하든 뭘 하든. 저 현준이 결혼식 마무리되면은 둘째 너는 애가 있는데 전념해. 그렇게 해서도 애기 못 낳으면은 진짜로 쫓아낼 거야. 할머니, 농담 섞인 말씀인 줄 알겠지만 이제 이 사람도 쫓아내네 마네 그런 소리 들 나이는 아니에요. 이 집 시집 온 지 벌써 몇 년이에요. 쫓아낸다고 해도 겁도 안 먹어 이제. 아이고, 죄다 지짝 편드느라고. 보기 나쁘지 않다. 사람 사는 집 같아. 둘째 너는 안 살림을 좀 더 맡고 해당이는 갤러리 쪽 일 배워볼래? 갤러리 쪽 일이요? 고가 미술품 사들이고 관리하는 거 의외로 자금 관리에 중요한 일이야. 다른 사람한테 맡겼는데 불안해. 그거야말로 식구 중에 누군가 해야 될 일이야. 아버님, 그럼 제가 해야죠. 넌 그런 그릇이 못 돼. 아무리 그릇이 못 되면 해당 씨만 못 하겠어요? 이렇게 냄비처럼 발끈하는 너한테 뭘 믿고 그런 중책을 맡겨. 관련 개통 공부 시작하도록 해. 아니, 현준이도 회사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면서 해당이를? 좀 이상하잖아. 이상한 게 뭐 있어요? 해당 씨 운전이나 해주면서 비서 노릇이나 하면 온종일 얼굴 보고 좋겠네. 마누라 덕에 회사 재무구조도 들여다보게 생긴 거잖아요. 무슨 생각이실까? 상상도 못한 일이네. 전 생각 없습니다. 지금부터 배운다고 해도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. 역시 형님은 신중한 분이셔. 나경이가 급하긴 급했구나. 그 입에서 형님 소리가 튀어나오는 거 보니. 현준이하고 의논해보고 대답해.